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멜로와 재즈 공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헌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로와 재즈 연출과 오늘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배우분들도 차례로 인사 말씀과 함께 극중 맡으신 캐릭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로와 치즈에서 임진주 역할을 맡은 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표현 캐릭터 소개와 같이 똘끼 맞는 드라마 작가로 나오고요. 이번에 좀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해봤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로와 치즈에서 멜로와 감독으로 나왔던 이은정. 네, 은정이는 다큐멘터리를 흥행 결합을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한 부자가 되게 됐고, 또 이 그 안에서는 사이다 지금 발언을 하면서 관객분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선사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윤 씨. 네, 안녕하세요. 멜로와 치즈에서 황한주 역을 맡은 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한주라는 친구는요, 일단 드라마 제작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9살짜리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이제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워킹맘으로서 책임감 강하고 좀 허당기도 있지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재홍 씨. 네, 안녕하세요. 손범수 역할을 맡은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범수라는 캐릭터는 방송국 드라마 PD이고요. 이른 나이에 인정을 받아서 약간의 무기력함까지 느끼는 그런 인물이 임진주라는 인물을 만나서 다시 생기와 활기를 찾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룡 씨. 네, 안녕하세요. 멜로와 치즈에서 추재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재현 역할은 직진력 만내 신입사원으로서 열정과 팩이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